숙보. 래퍼 넉살, 요로 결석 투병 사실 고백. 요로 결석이지만 방송 결석은 절대 안 해.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의 배성재 DJ를 대신해 넉살의 텐을 진행하게 된 넉살입니다. 예, 정말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르네요. 첫 곡은 하현우님이 부른 돌덩이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래퍼 넉살 요로 결석. 요로 결석 투병 사실 고백. 요로 결석이지만 방송 결석은 절대 안 해. 였습니다. 야, 정말 이러셔도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픈 사람 놀리면 진짜 혼납니다. 벌 받아요. 예, 제가 잘 거의 다 나왔습니다. 예, 라임 죽이죠. 요로 결석이지만 방송 결석 안 하고 오늘도 왔습니다라고 이 써주신 글조차 굉장히 저를 힘들고 아프게 합니다. 거의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게 놀토에서 언급이 되는 바람에 아예 막 그래픽으로 막 제 몸에서 돌이 쏟아지더라고요. 나와라 나와라 뭐 울산바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자, 이 시점에서 건강이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저보다 성재형이죠. 일이 너무 많은데 영국까지 갔고 그리고 비만도 앓고 있고요. 예, 점점 이제 부풀고 있다는 건 사실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저도 운동해야 되고 성재 형도 다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날이 많이 추워져서 이제 챙겨주는 사람도 없으면 추운 날씨가 더 서럽고 좀 아프기도 또 딱 좋아요. 요즘같이 이제 일교차가 심한 날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고요. 예, 오늘은 80년대생 이상만 공감 가능한 고인물 아재들이 라떼 시절 얘기를 나누는 아재 판독기 시즌2 하는 날입니다. 그때 그 시절 추억 토크 나눠볼 테니까요. 참견한 아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저랑 동갑내기 게스트 나 미스춘향이야! 나미춘 윤태진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넉살의 텐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서 직접 볼 수도 있고요. 카카오TV로 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와서 드립도 많이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4819님이 오이 극혐자라 김밥 주문할 때 오이 빼달라고 했는데 깜빡하셨는지 오이가 다 들어있네요. 너무 극혐이에요. 요거는 그 오이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DNA 문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맛이 아니라 진짜 약간 체내에서 안 받는 거라 이런 거는 좀 잘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제가 있네요. 0182님 오늘 면접에서 활발하고 일 잘하냐고 물어봤는데 거짓말을 잘 못해서 익숙하지 않다고 말아버렸네요. 면접 망했죠? 근데 이거 아 저 익숙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더 이게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솔직하게 말씀하신 게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잘하셨어요. 예, 뽀그리님 회사에만 있으면 입맛이 뚝 떨어지는데 퇴근하고 집에만 오면 식욕이 폭발하네요. 벌써 라면 두 개나 끓여 먹었어요. 이게 퇴근하시면 그래도 집에 오시면은 아니, 저녁 드실 시간이니까 저녁 대신 드시면 되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두 개 정도 끓여 먹으면은 아 저는 밤에 먹으면 이제 다음날 속이 안 좋아서 예, 그냥 제 얘기였다고요. 예. 김희수님 저 댕댕 키우기 시작했어요. 포메라니안인데 손뭉치 같은 게 너무 귀엽네요. 회사에 가도 우리 댕댕이 보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아, 저도 요새 아주 아주 고민입니다. 고양이를 키워볼까 너무너무 고민인데 역시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제가 저도 고민 중입니다. 자, 1230님 넉디 멘탈 좀 잡으셨나요? 어제 탈탈 털려서 오늘 조금 걱정이 흥. 이 조금 걱정이 하고 히읗을 붙인 거 보니까 일단은 저를 비웃고 계시네요. 전체적으로 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인생을 하나 배운 거죠. 예, 용국님에게 걱정 마십시오. 1864님이 아, 넉살씨 와 어제 못 듣고 오늘 퇴근길에 듣는데 역시 딕션 너무 좋고 잘 들리네요. 진행도 잘하고요. 건강관리 잘하셔서 내년 카타르 월드컵 때 성재형 자리 비우면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려요.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거 지금 이 문자를 선택해서 우리 올려주신 피디님 작가님들의 생각을 가만 보니 요로 결석이 조금은 미안했는지 요걸 급하게 올리신 느낌도 살짝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재형 없는 빈자리 열심히 채워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 넉살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나이 반 70 형님 누나들도 자연스럽게 토크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딴 데 가서 하면 야유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하면 환영받는 아재들의 사골 토크. 추억과 토크가 있는 아재들의 공간 타임. 아재판독기 시즌2. 이번 주
생일 주간을 맡고 있는 87년생 토끼띠 친구 남인춘 윤태진님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야. 아, 그래. 야, 오래 반갑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예. 네. 네, 태진님과는 저 처음 뵙고요. 처음 뵙습니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생일 제가 축하드려요. 여기 아유, 현수막도 있고요. 아유, 네. 예. 저는 현수막이 있다 그래서 네. 네. 어, 정말 하고 들어왔는데 저렇게 칠순잔치처럼 오는지 몰랐어요. 반칠순. 아유. 예, 맞습니다. 세상에, 네. 예. 어, 춘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네. 이렇게. 아,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역시 이, 인기가 탁 눈에 보이네요. 저 현수막 딱 보니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팬들이 다 준비해 주셨다고. 그러니까요. 네. 저 놀리는 맛에 팬들이. 아, 그래도 이 얼마나 기쁩니까. 아니요, 너무 영광스럽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저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아, 그리고 25일 날 생일이시라고. 맞아요. 25일이에요. 네. 네. 그럼, 생일 주간이기 때문에 이제 주간 꽉 채워서 축하받고. 아, 생일은 한 달은 해야 돼요. 아, 한 달이에요? 저는 생일 한 달 합니다. 아, 진짜요? 아, 매달 파티예요. 와, 네. 생일이 언제세요? 저는 이제 3월 달. 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베텐에 3월까지는 어떻게 붙어 있어 볼까 사실 매일 고민하거든요. 아, 이걸 나갈까 말까. 예. 아. 3월까지는 제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네,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저 혹시 저는 이제 태진님에 대해서 사실 네.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 저도 그래요. 그렇죠. 서로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그게 좀 깔끔할 것 같기도 하고. 저 저를 막 알 필요는 없으니까 저를. 아,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뭐 워낙 유명하시니까 놀토에 또 막 그렇죠, 재밌게 그렇죠. 보고 있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빨리 그 골 때리는 그녀들을 좀 봐야 되는데 아직도 못 보고 있어요. 그 보세요. 예. 예. 그래서 응원해 지금 주세요. 예, 우리 그 성재형에게도 베디에게도 네. 되게 막 타박을 들었는데. 아, 안 본다고? 예. 어. 그래서 시즌 2는 어떻게 또 대박 예감을 하십니까?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어, 아, 그럼요. 이미 네. 근데 사실 되게 대박 났죠. 대박이 시즌 1에 좀 났고 네. 시즌 2에 더 대박이 이제 막 터지려고 지금 난리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저도 꼭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참 제가 질문. 드리기가 조금 민망한데 네. 배디가 난가요? 아니면 제가 난가요? 어? 뭐가요? 어떤?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까뭐 어떤 이 라디오의 어떤 정체성과의 좀 맞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디와는 좀 다른 스타일이니까 저는 배디가 누구죠? 그렇지. 배디가 그렇지. 누구? 아, 역시 어, 배디가 누구죠? 역시 네. 저는 네. 참 친구들이 이래서 좋아요. 87이요 영원하라. 네. 아,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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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네. 궁금한 게 저는 네. 이제 그 마피아 게임만 하잖아요. 넉가지 마피아. 아, 맞아요. 그런 거 해서 네. 이 스페셜 DJ를 하면서 드디어 몇 분을 뵀거든요. 아, 이 베텐 예, 네. 베텐 유니버스에 계신 이 고정 게스트분들. 네, 네. 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베디는 원래 좀 어떤 사람인가요? 어, 간단하게 남말 죽어도 안 듣는 사람. 야. 이게 참 아, 이게 다 똑같군요. 네. 남 말 절대 안 듣는. 아, 네. 그렇죠. 고집이 한마디. 강하고. 네. 고집, 아집, 네, 똥꼬집 뭐 그렇죠. 다 있죠. 저는 그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네. 예, 본인 입으로 자기 자랑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아, 처음 봤어요. 아, 아, 아.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남 말 안 듣는 거죠. 남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아는 거? 뭐 그렇죠.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아하, 네. 맞습니다. 러브베어님이 자리 비우면 바로 이제 저희가 깐다고, 베텐에. 화장실도 못 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다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아, 아. 예, 그런 거죠. 어. 월인청강님이 남이춘도 그동안 많이 참았다고. 아니, 베디가 있으면 예. 제가 거의 놀림을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없을 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많이 또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재 베디, 우리 베디는 영국에서 돌아와서 본인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 주변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자, 그러면은 이 아재판독기 시즌2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네, 1부는 아재본능 노래 전주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아재 시절 그때 그 기사 코너로 그 시절 신문기사를 소개하고 토크를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퀴즈 정답자 그리고 공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아, 역시 아나운서분들이 다르구나, 이게 톤이. 아, 그래요? 딱 잡혀있네, 이게. 아~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아재본능 노래 전주 퀴즈부터 만나볼 텐데요. 문제 내주시죠. 네, 지금 부터 그때 그 시절의 가요 프로그램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소개하는 멘트와 전주만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를 소개하는 건지 이름과 곡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어, 오늘은 굉장히 짧다고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
사랑의 그리움을 전. 어이,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 사랑의 그리움을 전합니다는 MC 아니세요? 노래부터 안 들려주고 네. 사랑의 그리움을 전합니다 이걸로 가셨네. 네. 자 오늘 전주가 짧아서 예. 첫 소절과 첫 단어까지 오픈을 했는데요. 어떤 곡인지 바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가수 어떤 노래를 소개하는 건지 알겠다는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가수와 곡 제목을 함께 보내주세요. 선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야 근데 이게 참 곡 소개하는 이 목소리 너무 오랜만이지 않아요? 그죠? 예. 네 이거 이해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요 성우분 아닌가? 이 분이? 맞아요. 성우분이실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옛날에 그 말 딱 듣는 순간 샥 빨려 들어갔어요. 맞아 맞아. 그때 그 시절로. 네. 어? 참. 이 노래 좋아하세요? 이 노래는 근데 싫어하는 남성분들이 없어. 저는 그쵸? 이 뮤비를 100번은 봤을 거예요. 영화예요. 뮤비를. 예. 왜냐면 이 뮤비에서 정말 이 연연을 펼치시거든요. 네. 우리 요프로신 가수께서. 좋습니다. 자 너무 궁금한데 과연 좀 잘 맞추실 수 있을지. 너무 쉬워서. 그렇죠.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예. 쉽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CBMS의 동네 한바퀴. 자 아재 본능 노래 전주 퀴즈. 그 시절 가요 프로그램 소개 멘트와 전주만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맞히는 퀴즈를 내드렸죠. 정답은 네. 뭔가요? 정답은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이었습니다. 너무 쉬웠어. 네. 야, 잠깐 그 저기 후렴구 그 저기 그 저기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아 이거 세상에. 사실 이 시대 때 모르는 분들 없죠. 맞아요. 네. 대한민국 가수이자 배우 가요계 영화계 예능계를 모두 누빈 만능 엔터테이너십니다. 이게 맞습니다. 10집 앨범 타이틀곡 소주 한 잔인데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예. 열연을 하셨죠. 아니 이때 창정이 형님이 그 처음에는 이제 건달력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차 이렇게 했다가 차를 박았나?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내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 거칠게 막 뭐 문도 막 발로 차고 근데 이제 너무 거기에 자신의 이상형이 앉아있었던 거죠. 사랑에 빠지는데 결국에는 그 중간 내용을 잘 모르겠고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창정이 형님이 저기 약간 바보가 돼요. 거기서 싸움을 맞고서 쓰러지셨다가 약간 이렇게 지금 힘든 상태로 돌아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뮤비가 아주 스토리가 예, 아, 이 영화야 영화. 이 임창정 씨 하면 가창력이 엄청 뛰어나신데 그렇죠. 연기도 진짜 잘하시고 그리고 한번 은퇴를 하셨다가 그쵸? 다시 아 그랬었어요? 네. 저는 가수 은퇴한다고 하고 연기할 거예요 했다가 다시 복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외국에서도 아시죠? 탑스타만 가능한 범목. 그래, 맞아. 예. 맞아 맞아 맞아. 예예 예.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맞아. 범목이 가능한 위치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임창정 님의 또 노래도 노래지만 연기 얘기가 나와서 전 어렸을 때 그 정우성 형님이랑 같이 나왔던 비트. 비트 비트 비트. 예. 맞아 맞아 맞아. 그것도 너무 재밌게 너무 봤고. 또 재밌게 본 거 있어요? 그리고 창정이 형님이 또 영화도 많이 하셨죠. 그 갑자기 이름이 두 글자인데. 두 글자. 그것도. 아 슬픈 무슨 슬픈 건달인가 무슨 이런 이름인데 두 글자인데 그게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되게 좀 힘든 연기를 하셨어요. 약간 그 가벼운 건달 같은 연기인데 나중에 사건에 막 연루되는 이 시실리 2km? 이게 코믹하게 나오신 거 맞죠? 예 시실리 네. 안 보셨어요? 혹시? 저 봤어요 봤어요. 이거 명작이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너 몇 년생이야 이게 네, 여기, 연기자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도. 여기 이것도 재밌게 봤고 네. 정말 뭐 이 히트곡이 너무 많죠. 이민아에게로 그때 또다시 날 닮은 너 날 닮은 너를 부족한 너를 아이 배디가 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예. 제가 노래하면 맨날 이렇게 끊으라고 목을 이렇게 복복 끊으시는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당첨자를 한번 네. 발표를 해볼까요? 네 7859님 0634님 2258님 7293님 2652님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유부에서 아재 그 시절 그때 그 가사 소개하면서 추억 토크 나눌 거니까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창정 형님의 소주 한 잔 듣겠습니다. 예 넉살의 텐 넉텐 2부가 시작됐고요. 아재 판독기 시즌 2 남이춘 윤태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살짝 사담을 좀 나누다가 네. 이 베텐 팬분들은 다 알 법한 하드락 T의 전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제가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아니 너무 웃긴 거예요.
굉장히 아, 네. 예, 그 막 이렇게 이 태진님이 예전에 영국에 갔던 베디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맞아요. 예. 이제 그 뒤에 굉장히 막 하드코어한 락 스타일의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막 여기가 다 찢어지고 이렇게 찢어지고 예, 여기 어깨 부분 찢어지고 아 네. 심지어 쫄티 느낌이었다고 예, 살짝 그 소재가 좀 찰랑찰랑한 그 살에 착착 붙는 그런 느낌인데 살짝 쫄티였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눈 게 베디는 아마도 이 여자 선물에 여성분에게 예, 여자분에게 약간. 선물을 준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 네. 감사하게 받았지만 이제 계속 입고 그렇죠. 다닐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네. 했는데 그러니까 혹시 혹은 막 락을 막 되게 좋아하는 아, 아니, 그런 저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거기가 성지고 예. 1호점이고 아. 이제 제일 앞에 걸려 있는 아주 유명한 옷이었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랬었죠. 갑자기 이제 우리 베디 타로 카드 점에 아, 봤어요. 예, 사랑 얘기를 나오는데 무려 데스라고 써져 있는 그리고 약 20개 가까운 칼이 찔려 있는 카드를 뽑았던 아니 근데 어쩜 그렇게 다 찰떡같이 잘 맞아요? 귀신 같았어요. 네. 너무 무섭고 저희 손발이 좀 떨렸어요. 어, 그리고 관음 성재가 이거 진짜 아주 명확하거든요. 항상 몰래 지켜보기만 네, 하고. 네, 지켜보기만 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진단을 딱 내렸죠. 인간에게 마음이 식었다. 슬프게도. 예, 그래서 베디가 지금 돌아오기 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30분밖에 저의 시간이 남지 않았네요. 예, 오늘 마음껏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2부 아재 시절 그때 그 기사라는 코너로 이어갈 건데요. 네. 이거 어떤 거죠? 제가 지금부터 그 시절 실제 기사를 발췌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공감 가는 분들, 추억 토크에 끼어들고 싶은 분들 편하게 참견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재 시절 그때 그 기사, 윤태진님 소개해 주시죠. 올가을 가요계에서는 별들의 전쟁이 벌어진다. 가요계의 폭풍의 핵은 아이돌 스타 H.O.T와 잭스키스. H.O.T는 신보 4집을 발표, 힙합풍의 풍성한 바지를 입지만 우통을 많이 드러내는 파격적인 의상을 준비했다. 이들의 라이벌인 6인의 힙합 전사 잭스키스도 4집 음반을 공개, 짧은 머리에 검은 차림으로 소년 티를 벗고 강렬한 무대를 연출한다. 4인조 남성 힙합 그룹 원타임과 느린 힙합곡 어머님께로 찡한 감동을 전했던 G.O.D도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며 SES 3집, 핑클의 2.5집도 연달아 공개돼 언니 부대, 누나 부대의 인기몰이에 나선다. 1999년 9월 3일 경향신문 기사였고요. 아이돌 얘기 나오면 모르쇠로 일관했던 베디와 달리 넉디는 저와 얘기가 좀 통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또래 부대를 몰고 온 1세대 아이돌의 추억 좀 공감을 해볼 건데 그 좋아요. 전에 드디어 우리 베디에게 실시간으로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예, 배성재 넉살은 깔깔이가 딱이야. 배성재 끝물 래퍼 넉살. 배성재 본인의 입으로 아니, 베디 그립네요. 게시판 아니, 도배하고 있다고. 게시판에 본인 이름으로 저렇게 적어요? 정말 아, 추하네요. 정말 끝까지 정말. 끝까지 리스펙을 제가 이만큼도 드릴 수 없네요. 추해. 예. 추해. 자, 그래도 어떻게 진행을 한번 해봐야죠. 좋습니다. 1999년 이야. 13살 아, 6학년이네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99년 하면은 이때가 Y2K 아닙니까? 어, 아, Y2K를 좋아하셨구나. 아니요, 아니요. 그때 당시를 Y2K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기억에. 어. 왜냐면 99년도가 넘어가면서 주민등록번호, 어. 그것들이, 컴퓨터들이 1999년에서 99년도만 표기하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00으로 넘어가면 모든 시스템이 멈춘다. 아, 맞아, 맞아. 그런 말 있었죠. 예, 근데 그런 얼토당토한 얘기들로 되게 약간 어떤 세기말적 분위기가 가득했던 예, 그런 시대로 기억 하고요. 그러니까 6학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새천년이 다가온다. 막 이런 그렇죠. 그렇죠. 한 세기를 우리가 보고 네. 있다 지금 넘어가는. 새천년이 다가온다. 맞아 맞아요.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 읽어주신 기사를 제가 읽어보니까 네. 아니 힙합 천국이네. 그러니까요. 최대의 힙합이네. 그리고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한 시대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진짜 엄청나죠. 예. 진짜로. 무려 H.O.T와 잭스키스 있고 일단 그리고 원타임, 야 G.O.D, 아, S.E.S, 핑클. 이때가 전성시대였죠. 아, 진짜 아이돌 전성시대 때. 그렇죠. 네. 아, 그러면은 태진님은 저기 누구 혹시? 저는 G.O.D를 엄청 좋아했어요. 어허, 네. G.O.D. 네네. 네. 어머님께. 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는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잘하시는데요. 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또 칭찬을. 아니 근데 알고 있네 확실히. 아, 다 알죠. 그렇죠. 네, 역시 네. 딱 같은 시대를 지금. 그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약간 언급 안 된 팀 중에 저는 샤크라. 아
가라가라 갇혀 확 갇혀 내 안에 갇혀 확 갇혀 이럴 오늘 이라 이럴 시 오늘 이라. 그렇죠. 그때 또 이상민 형님이 이때 랩 같은 거를 다 작사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약간 방언에 가까운 크라잉 랩 이쪽에 원조시죠. 아, 그 생각이 맞아. 나네요. 진짜 어, 뿐만 아니라 뭐 아 유엔도 있었네요. 야, 이것도 발라드로 유엔 유엔 요 두 분 예전에 진짜 인기 많았었는데 저는 그 뭐라 해야 되죠? 그때 당시 이거 지금 없어졌으니까 말해도 되나요? 버땡 하는 거. 아, 예, 아, 그 지금 메신저. 예, 네. 저도 그때요. 예, 예. 그것도 어 버디. 네, 그그 네. 그 아이디가 또 후냐럽이었거든요. 어. 네. 좋아해가지고. 아니 후냐럽. 유엔 팀은 제 기억에는 고학력자들의 어떤 깔끔한 이미지였어요. 맞아. 서울대 7대 나오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네. 진짜 고학력자였구나. 몰랐네. 그리고 여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글파이브. 아 이글파이브도 이글파이브도 네. 이글파이브도 너무 기억이 나고 태사자도 있었고 맞아요. NRG도 있었고 언타이틀 또 힙합도 UP 영턱스 클럽. 야 영턱스 클럽까지 네. 정말 이때 전성시대죠. 아니 녹살 씨는 뭐 아이돌 해볼 생각은 전혀 없으셨어? 이걸 보니까 네. 작가님이 자꾸 놀리시네. 아 왜? 왜요? 어, 아니 랩을 잘했으니까 네, 네. 한 그룹의 래퍼로 활동할 수 있었잖아요. 아, 한 그룹의 래퍼로. 네. 근데 제가 시작할 때의 힙합은 저는 요게 힙합이 아니었어요. 아 완전 네, 더 막 뭐 저는 이제 이때쯤이면은 뭐 아까 CBMS도 있었고 뭐 아~ 허니패밀리 뭐 마스터플랜 막 이런 또 다른 류의 이제 장르 음악이 또 있었거든요. 더 어둡고 공격적인. 그 화가 많았던 예, 그 시절이었는데. 아, 그럼 전혀 아이돌 멤버로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만 놀리시죠, 태진님. 자꾸 저를 언제까지 놀리시나. 오늘 마지막이라고 너무 저를 막대하시는 것 같은데. 안 볼 텐데. 하고 싶어요. 아이돌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아, 하셨잖아요. 열심히 했죠. 아이돌 네. 연습을요? 아니 활동도 하셨잖아요 그때. 아이돌 활동을요? 네. 아, 그때 같이 생각 보이지요?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보이죠. 고맙습니다. 네. 어, 태진님 SM 썰이 있네요. 이게 그냥 네. 그게 뭐라 그러죠? 그 길거리 캐스팅? 아 길. 어 그래도 네. 길거리 캐스팅 그래서 가서 오디션을 혹시? 예, 봤죠. 그럼 지금 아나운서가 아닌 아이돌로 혹시? 매우 데뷔를... 후회하죠 지금. 아 그때 아이돌 했어. 아 오디션까지 갔는데 SES 멤버가 될 뻔해. 너무 옛날이죠. 아 우리가 어렸을 때인데 소녀시대? 아유. 아 근데 그때 막 소녀시대 멤버들 쥐가 나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쥐가 나네 손에. 아 근데 네. 좀 태진님은 진짜네 SM 썰은. 아 오디션은 네. 봤었어요. 근데 네, 무용해야 된다고 엄마가. 네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후회하십니다 엄마가. 아 근데 지금 또 지금 모습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감 문자 한번 좀 볼까요? 네. 성질을 제곱하면 만키로님. 2000년에 초등학교 입학 후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 젓가락 행진곡을 배우게 되던 순간 어? 이거 H.O.T 노래 아닌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열마초에 삽입된 젓가락 행진곡을 듣고는 오히려 열마초를 원곡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야 열마초. 맞아. 아 이거 진짜 좋은데. 아 나온다. 맞아. 나온다.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작품이에요 작품 노래가. 그렇죠. 응. 와 근데 이거를 이제 클리어로 이렇게 좋지? 가다가 응. 빵. 그렇죠. 그렇지. 아 그렇죠. 빵. 으아. 베이스. 아 미쳤다. 옛날 생각나네요. 와. 아, 근데 젓가락 행진곡을 어떻게 삽입을 하셨을까 또 신기하네. 예, 이게 왜냐면 원곡 클리어가 좀 어렵고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클래식 음악이라 옛날 곡이라 가능했는지. 어쨌든 갑자기 탁 또 빨려 들어갔습니다 추억으로. 네. 자 다음 김지영님. 토니 오빠의 소중한 DNA가 담긴 목걸이가 판매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엄마를 조르고 졸라서 가졌었죠. 지금은 소중했던 DNA 목걸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DNA 뭐야? DNA 목걸이? 핀가? 피 근데 사실 모발에도 있고 그 모발을 아 모발이네. 아 그러면은 토니아님의 머리카락이 담긴 건가요? 와 대박이다. 짱이다. 아니 이거 우와. 저기 몇 가닥이나 하셨을까 이거? 아니 근데 이걸 팔았군요. 아 이거 야 이거는 이거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모든 게 다 상품이 됐었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었구나. 이거 대박이다.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이정현님. 단지 넌 사랑해 때문에 토니 여친 이름이 단지라는 말이 있었죠. 그때 전국의 단지들이 너무 부러워서 엄마한테 단지로 개명하고 싶다고 했다가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 실화입니까? 맞아 이거 지금도 해명하시잖아요 아니라고. 야 진짜로.
와, 어. 단지,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박단지 씨라든지, 그쵸, 뭐 왕단지, 네, 유단지 이름이다. 어. 근데 만약에 성이 뭐 이씨면 이단지 씨가. 이단지. 예, 또 다른 거 볼까요? 아이돌은 넉살님. 예? H.O.T는 제키, 신화는 G.O.D, S.S는 핑클, 베이비 복스는 샤크라, U.N은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이런 식으로 라이벌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예. 넉살 씨의 라이벌은 누구예요? 라고. 저의 라이벌은 아무래도 J.Park. 오. 재범박이 아닐까. 작가님이 지금 엄청 웃으시네. 야. 미안해요, 재범 씨. 재범 씨 미안해요. 예, 바로 정정할게요. 미안해요. 라이벌에게 네. 사과하는 이. 저는 박재범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그냥 박재범이 태어나고 싶어요. 와. 예. 아, 저 라이벌, 아유, 저 라이벌 없죠. 제가 라이벌이면 제 자신 그냥 열심히 해야죠. 예. 3910님, 핑클이랑 SS 사이에서 어느 팀 팬을 할지 엄청 고민했던 생각이 납니다. 앨범도 비슷한 시기에 내는 바람에 꼭 한 팀만 응원했어야 됐는데 두 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섹시 컨셉으로 나온 베이비복스에게 빠졌던 기억이. 아, 그죠.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핑클 SES는 약간 공주, 청순. 예, 청순. 맞아. 그리고 뮤비도 약간 SES 뮤비들은 뿌예요. 맞아. 그리고 요정 같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이제 베이비복스 이제 여기 분들이 센 언니들 나오고 센 언니 느낌으로 네. 딱 등장하셨던 맞아.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어, 하늘색 풍선님, 어. 저는 G.O.D 남팬이었습니다. 어허. 여사친들하고 하늘색 풍선 들고 TTL 콘서트 가서 응원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모든 가수들이 다 나오는 콘서트였는데 H.O.T 팬들은 하얀색, 제키 팬들은 노란색, 신화는 주황색, G.O.D는 하늘색 풍선을 들고 응원했었죠. 그렇죠. 맞아, 그때는 풍선 색깔이 다 있었었죠. 맞아. 그리고 TTL 콘서트도 기억이 납니다. 이 엄청난 대형 페스티벌로 기억을 하고 거기 이제 풍선부대로 쫙 그 빛깔별로 맞아. 그냥 색별로. 맞아. 안 치는 예. 것도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컬러별로 이렇게 앉으잖아요. 맞아. 아, 섞이면 큰일 나요. 그거. 네. 네. 섞이면 큰일 나죠. 맞아요. 배성재 오지만님. 잭스키스 하면 댄스가 강렬했던 기억이 나요. 학원 별곡 부를 때 점프를 한다거나 그냥 서 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퍼포먼스 같은 거. 제키에서 영어랩 담당은 은지원 씨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전주에서 아무 말 영어를 내뱉었다고 하더군요. 아, 이거 진짜인 거예요? 아, 왠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짜. 오. 은지원 씨라면 충분히 그러셨을 것 같네요. 근데 저기 은지원 형님이 또 영어 엄청 잘하시는데. 힘드셨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최불암 시리즈, 덩달이 시리즈, 사오정 시리즈까지 각종 유머 시리즈가 화제다. 최불암 시리즈는 주인공 최불암이 각종 상황에서 어처구니없는 우직한 행동을 하며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 특징. 최불암이 각종 직업으로 변신하며 약삭빠른 현대인들 속에 사는 순박한 아저씨의 모습으로 둔갑하고 있다. 덩달이 시리즈는 덩달이라는 이름의 바보 캐릭터를 중심으로 발음만 같을 뿐 얼토당토하는 뜻으로 말을 바꿈으로써 웃음을 유발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표적인 예로 덩달이는 백제 신라 고구려를 선생님 네 백제 신라 고그래로 발음하면서 실소를 유발한다. 1998년 9월 22일 경향신문 기사였고요. 최불암이 오늘 제 생일을 맞아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 야. 아, 안 되네. 파.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파. 네, 와, 이거 정말 옛날 생각나네요. 야, 근데 이 최불암 시리즈, 덩달이 시리즈, 사오정 시리즈에 대한 추억. 와우, 이건 대박입니다. 최불암 시리즈, 저는 어떤 회차도 기억이 나요. 어, 뭐요? 어떤 꼬마 친구가 네. 벨 이제 앉아서 문에서 계속 벨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불암 선생님이 탁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벨을 대신 눌러줬나? 아이를 이렇게 올려서 눌렀나? 탁 눌렀어요. 그때는 아이가 탁 내려와서 최불암 선생님 딱 한번 보고 아저씨 튀어! 딱 이렇게 하고 둘이 도망쳐. 그게 끝이에요. 뭐야? 이게 텐션이 딱 이래요. 최불암 시리즈가. 아, 어? 와, FX 좋은데요. 오늘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야, 이 가짜 웃음소리도 너무 좀 옛날 느낌 난다. 진짜 옛날 느낌이네요. 예. 요즘 아재 개그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쵸? 요즘 예. 정, 근데 이때는 지금에는 아재 개그가 지금 표현은 약간 하우 그거 아, 옛날 식이다. 예.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최불암 시리즈는 그때 당시에 메인이었어요. 엄청 웃긴 그런 그렇죠. 코드였군요. 예. 아, 최불암 시리즈 쪽은 또 아니시구나.
저는 최불암 시리즈를 재밌게 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TV에서도 제가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만드기 시리즈, 뭐 사우정 시리즈 이런 거는 이제 책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만드기 책이 있었어요. 그렇죠.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가지고 읽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시리즈 얘기가 나오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뭐요? 공포 특급 막 이런 거. 아, 있죠. 공포 얘기들. 홍콩 할매 귀신. 홍콩 할매 귀신이 그쪽 동네는 어떻게 떨어지셨어요? 서울에? 어떻게 떨어져요? 저는 LA에 가는 비행기에서 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홍콩 할매가요? 저희 동네에서. 아, 예. 그래요? 홍콩 할매가 그 비행기가 한국에 이제 뭐 오는 거였는데 LA 가는 거였는데 가족 만나러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서울에서 그렇게 막 뭐 입 좀 보여줘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맞아. 그리고 항상 말 끝에 홍콩 이라고 그랬어. 그쪽 동네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입 좀 보여줘 홍콩 이렇게. 홍콩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동네마다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야, 그리고 이제 이런 유머 시리즈 이제 퍼진 게 하이텔 나오느리 천리안. 그야 PC 통신. 예, 그렇죠. 네. 이때는 모뎀 쓸 때라 전화가 지지지 소리였다.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예. 네. 최불암 시리즈는 김혜자, 유인천 같은 전원일기 출연자들도 등장을 했고 유명했던 배우들도 조연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 전설이네 전설. 생각해보니까. 네. 자, 사연도 좀 읽어볼까요? 네. 이미지님. 사우정 시리즈도 한 유행했었죠. 초등학교 2학년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다. 공기는 영어로 에어입니다. 그럼 물은 영어로 뭘까요? 그러자 사우정이 손을 들더니 말했다. 물은 셀프입니다. 지금 보면 아무 말 대잔치였어요. 이거 왠지 저의 그 음악 동료 덤밀스가 실제로 한번 써먹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예, 이거는 이걸 그러니까 이 왜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클래식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전 이거 지금도 살짝 배꼽을 살짝 잡네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물은 셀프인데요?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박세영님, 최불암이 과속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됐는데 경찰을 계속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당신 불만이야? 라고 했더니 최불암이 아니요 전 불암인데요. 최불암 선생님의 본명은 아하 참 이거 엄청나네요. 근데 이 윤태진님은 이런 쪽은 아닌가 봐요 전혀. 어허, 그러면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좋아요. 아, 저는 좋아하거든요. 네, 김주선님, 전 만드기 시리즈를 더 좋아했어요. 귀신이 항상 만드기를 따라다니는 거였죠. 귀신에게 벗어나기 위해 만드기는 밀림으로 떠났는데요. 밀림에서 낮잠 자는데 들리는 소리. 만드가! 야, 이거는. 이게 뭐야? 이거는 제 생각에 고차원적인 코미디인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만드가 이렇게 해서 타잔처럼 마녀 배로님이 자신이 이제 부끄럽다 내가 부끄럽다. 이거 뭐야? 윤태진님을 좀 더 응원해 볼까요? 예. 몇 개 더 가시죠. 예, 조윤진님 은근히 중독되는 유머들이었죠. 사오정이 안 들리는 걸로 만든 시리즈가 있었어요. 사오정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는 뭐라는데? 사오정이 깔고 자는 요는 뭐라고요? 사오정이 제일 좋아하는 쇼는 뭐라고 쇼? 이건 좀 웃기다. 예, 이건 좀 웃겨. 뭐라고 쇼? 이건 좀 웃기네요. 여기 끝을 올려야 돼. 사오정 대학교를 뭐라는 네? 이건 좀 웃기네요. 야, 아 이게 약간 말장난 같은 걸로. 그렇죠. 되게 그러니까 1차원적이어야지 이게 웃긴 느낌이 있어요. 예. 김기영님, 최불암 씨가 좋아하는 개그라고 하면서 슈가맨에서 했던 것도 있어요. 최불암과 양택조가 중국집에 갔는데 양택조가 쏘는 거니까 두 글자로 된 음식만 시키라고 했습니다. 다들 짬뽕, 짜장 시켰죠. 고민하던 최불암이 말했습니다. 명작이다 이거. 그럼 난 탕슉. 근데 웃음소리 안 된다.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게 요 이야기는 명작이에요. 아, 당유? 이때 당시 이게 유행을 했어요. 아, 엄청나게. 제가 그래서 야야야 내가 보고 얘기해줄게 이러면은 다 알고 있어 서로. 아, 탕슉을? 네. 이때 그랬던 이거는 완전한 클래식이에요. 이오프님이 갑자기 좀 보내주셨는데 배영이 없다고 막 준비했네. 어허, 배어 돈나룸마 남이춘 생일이라 봐준다. 아, 근데 이거 배디가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났을. 아, 근데 난 재밌는데. 그러니까 일도 안 웃었을 콘텐츠예요. 근데 넉대가 있어서 지금 이게 산 겁니다. 아, 저는 진짜 웃겨요. 그리고 배디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마음을 열어야 해요. 너무 차가워요. 분명 이거 분명 이렇게 대본 이렇게 폴럭폴럭 거리면 작가님 눈욕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작가님들이랑 제가 항상 좋게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좋다고. 아, 배디가 싫다고. 자, 그럼 일단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아재 판독기 시즌 2
선물 받은 분들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정현님, 아이돌은 넉살님, 배성재 오지만님, 조윤진님, 이미진님, 김기영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어떤 한 아이디가 굉장히 눈에 띄네요. 배성재 오지만. 네, 아이디가 굉장히 눈에 띄고요. 네. 자, 그럼 다음 주 아재 판독기 주제 예고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주제, 그때 그 시절 수학능력 시험날의 풍경과 또 김국진, 김용만부터 유해진, 차승원, 박중훈, 안성기, 넉살, 던밀스까지 연예계 환상의 짝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요. 참견하고 싶은 분들은 화요일 게시판에 주제 올려놨으니 미리미리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또 기대가 되네요. 영원의, 영원의 띄워. 어, 네. 아, 윤태진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막 좀 매끄럽지 않고 너무 엉망진창으로 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너무 너무 좋지 않았나요 오늘? 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 너무... 세상에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군요. 그래서 제가 네. 녹음은 수요일 목요일까지 미리 해놨고요. 네. 생방송 진행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태진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또 마지막 생방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요? 예, 저희 회사에 우탄과 버기라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예, 둘이 이제 프로젝트 팀 만들어서 앨범을 나오는데 애프터 홀리데이라고 11월 28일 날 일요일 날 앨범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얘기 안 해주면은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아서 진행해본 소감이 아니라 홍보해서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 하루만 더 있었어 봐요. 네. 내 소감 말했지.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고생하셨습니다. 너까지 마피아에서 뵙고요. 네. 윤태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끝곡 H.O.T. 열마초로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